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악보를 좀 보시고 노래도 좀 듣고 오셨나요? 저거 한번 처음부터 얼마나 좀잘 해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네, 좀 체크. 한마디 하고 끊으시면 안 돼요? 이상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난 하고 끊을 수도 있어요. 첫 가사 하고 끊을 수도 있어요. 발성 같은 게 엉망이세요? 그런 거는 아, 발성은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노래를, 음악을, 느낌을 이렇게 높이 부른다 생각하세요. 난 노래 불러 보다는 난 노래 불러 가보겠습니다. 셋, 넷. 힘차게 노래를 불러 둘 시원하게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아, 네. 더 이상 끝까지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앞에도 그렇지만 딱딱 맞아야지 이게 합창은 제일 멋이 있는 거거든요. 몰라줘도 도자가 싱코페이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안해. 가끔은 지쳐 쓰러지던 날 다시 일어나면서 딱 착착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좀 그런 거 같죠? 네. 잘 되는 느낌. 1, 2, 3, and 편하게 불러오세요. 다가가서 시원하게 바로 나와야 돼요. 하게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다가가서 시원하게 하게로 어. 하게 다가가서 시원하게 우리도 배우네. 전에 한번 쉬고 여기 다가가서 전에 쉬면 안 되나요? 사실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원래는 안 돼요. 그냥 아마추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둘 우리만 우리끼리만 우리만 모른 척. 입은 벌리고 있어. 다가 근데 그거 박자를 잘 맞춰야 돼. 잘하네. 박수만 해주는 거예요. 박창이네요. 그럼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네? 시원하게 부는 바람. 이거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 바람이. 너무 더워. 바람이 시원해. 아. 시원하죠? 시원하게 부는 바람. 그렇죠. 웃겨준다면. 그렇죠. 다가가서 시원하게 오늘도 화이팅! 힘들고 지친다. 매니저,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럼요. 자다가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부를 수 있을 정도. 오, 엄청난 연습인데, 그러면? 어, 자신감 봐. 바람의 멜로디 해보겠습니다. 가끔은 지쳐 쓰러지지만
많이 없는데. 야, 옆에서 같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선생님 톤이 막 잡아서 베이스인데 우아하게. 네, 옆에서 같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연습도 개인적으로 잘 해오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성악가들 사이에서 아주 긴장하지 않고 그래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션을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션 성공! 네, 사실 웃자고 시작하면 안 울 거예요. 너무 아쉬운데요. 비슷한 것 같죠? 은희죠? 제목이 극한 성공이었는데 혹시 실제로 극한처럼 느껴졌나요? 저 진짜 극한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원래 하는 일 뭔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평일에는 글도 올리고 또 신문 스크랩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과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텐션이 되게 높잖아요. 네. 비결.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는 데서 저의 텐션이 비롯되지 않나. 그러니까 날 봐줬으면 좋겠거든. 이 자리를 빌어 그 예술단 모든 선생님들, 저를 거쳐가셨더니 아니고 제가 저를 자기 중심적이네. 아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그 이제 케어하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저희 아티스트가 좀 힘든 사람이라 우리 대신 고생을 했다. 우리가 잘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극한 홍턴 2가 나올 수도 있다. 홍턴이를 뛰어넘을 홍턴이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즐거움이 더 큰가요? 괴로움이 더 큰가요? 너무 재밌었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다. 아무튼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는데 항상 카메라 뒤에 서다가 앞에 선 그 감정이 조금 뭐랄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즐기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 재밌긴 했어요.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더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지금까지 홍탄이.